보통 줄 서는 식당은 진짜 가성비가 좋거나 맛있는 경우도 있지만 마케팅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 서는 식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맛있을 거라는 기대는 잘 하지 않는 편이죠. 그런데 여기 한 횟집이 있는데 평일 저녁만 되면 직장인들로 가득 차고 웨이팅까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평일인데 웨이팅도 있고 퇴근한 직장인으로 가득 차는 횟집이라 마케팅 맛집은 아닌 것 같고 어떤 매력이 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랑이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은 동작구 상권 활성화 사업을 위해 지원받은 걸로 특정 식당을 홍보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식당은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솔직함 없는 일방적인 칭찬만을 전하는 게 아닌 그저 여느 때처럼 솔직하게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사당 1동 먹자골목입니다. 사당 1동 먹자골목은 사당역과 이수역을 잇는 동작상권 르네상스 4곳 중 하나이며 이곳에는 다채로운 식당과 퇴근 후 술 한잔 하기 좋은 술집이 많이 모여있고 교통편도 워낙 잘 되어 있어 요즘같이 연말 약속이 많을 때 방문하기 좋은 곳이죠. 바로 이곳에 오늘 제가 소개할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의 이름은 우리회 포차로 이곳 사당 1동 먹자골목 내에서도 특히 손님이 많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날이 추워지며 제철인 방어와 해산물을 찾는 손님이 많아졌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이 식당에만 유독 사람이 많은 이유가 뭘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럼 식당에 도착했으니 얼른 들어가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내는 다음과 같이 테이블이 여러 개 있었으며 분위기는 조용하기보단 손님들의 대화로 다소 시끌벅적한 편이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메뉴를 보는데 생각보다 음식의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먹어야 할지 고민하던 차에 이곳에 시그니처 메뉴가 있다고 해서 그걸로 주문했고요. 주문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본 상차림이 나왔습니다. 기본 상차림은 번데기, 메추리알, 삶은 콩, 미역국, 콩마요, 묵은지, 김 정도로 전형적인 횟집에서 내어주는 구성으로 회가 나오기 전 심심한 입을 달래기에 좋아 보였어요. 그렇게 나온 기본 상차림을 먹으며 음식을 기다리다 보니 드디어 제가 주문한 회가 나왔습니다. 바로 대방어 스페셜 대짜. 지금 이 한 판의 가격은 73,000원으로 다양한 해산물과 방어회가 푸짐하게 담겨져 나왔어요. 대방어 스페셜에는 가리비회, 삶은 통문어, 전복회, 키조개 관자회, 생굴, 멍게, 돌멍게, 삐뚤이 소라, 피조개, 방어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사로는 2명에서 배불리 먹을 양이고 술안주로는 3명에서 먹기 좋은 양이라고 합니다. 보통 횟집에서 제공하는 회는 술안주로 질기다 보니까 3인분으로 놓고 생각하면 인당 약 24,000원 꼴이네요. 사당역과 멀지 않은 곳에서 24,000원에 이 정도 구성이라면 마냥 비싸다고만 느껴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주얼만 봤을 땐 너무나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좋지만 결국 음식은 맛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각 해산물의 맛이 어떤지 보고 솔직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가장 처음에 먹은 건 방어. 이곳의 방어는 국산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수조에 있던 개체를 보았을 때 8kg 이상 되는 사이즈를 사용하는 걸로 보였습니다. 이날 먹은 방어의 맛은 활방어 특유의 연한 아삭함이 있었고요. 부위 상관없이 지방의 고소함과 단맛이 기본적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등살의 경우 다른 부위에 비해서 지방의 고소함이 약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다소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보았지만 해산물을 찍어 먹으라고 제공한 참기름장에 찍어 먹으니까 부족한 고소함을 채워주고 간도 적당히 전해줘서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양도 그렇게 적은 것 같진 않았고요. 참고로 스페셜 메뉴나 다른 횟감과 섞인 방어를 주문하면 부위가 골고루 나오진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렇기에 보다 다양한 방어 부위를 드시고 싶은 분이라면 방어 단일 메뉴 주문을 고려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삶은 문어를 먹어봤는데요. 문어는 적당히 삶아져 식감이 좋았으며 간도 너무 세지 않고 육질도 촉촉해서 문어에 대한 호불호는 전혀 없을 거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삐뚤이 소라라고 불리는 갈색띠 메물고등을 먹어볼까 합니다. 갈색띠 메물고등은 익혀서 제공되었으며 이는 껍질째 제공되어서 안에 속살을 빼서 먹어야 했는데요. 그런데 속살을 뺀다고 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닌 독성이 있는 타액성까지 제거 후에 먹어야 합니다. 직접 살을 빼내야 하고 타액선도 제거해야 하는 게 살짝은 귀찮지만 그 맛은 훌륭한 편이죠.
삐뚤이 소라는 고등과 같은 어패류가 지닌 단맛이 은은하게 있으며 살은 단단하고 쫄깃함도 있어 문어와 식감만 놓고 비교했을 땐 개인적으로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먹은 건 피조개로 피조개는 아주 살짝 데친 걸로 보였지만 그 육질은 거의 피조개 회를 먹는 것과 비슷했어요. 아삭하며 피조개 본연의 단맛과 내장의 부드러움이 동시에 느껴져 기존에 먹던 피조개와는 색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가래비회도 먹었는데요. 보통 가래비를 회로 먹는다고 하면 관자만 먹는 편이지만 여기서 흔히 날개살이라고 하는 부위도 함께 있어서 관자 특유의 부드러운 식감과 단맛을 더불어 날개살이라고 불리는 부위가 연한 오독함을 전해줘서 역시 맛뿐만 아니라 식감도 매력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굴은 정말 부드러우며 그 맛이 풍성했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우유 같다는 표현에 가깝고 비린 것 하나 없이 선도 좋고 깔끔해서 굴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맛있게 드실 거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복 역시 신선해서 오독오독 단단한 식감과 본연의 단맛도 올라왔고 피조개 관자는 부드럽지만 살의 밀도가 높아 가리비 관자와는 또 다른 느낌의 식감과 잔잔한 단맛을 즐기기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멍게와 돌멍게는 꼼꼼히 세척했는지 특유의 바다내음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짠맛도 적어서 주로 식감과 가벼운 산뜻함을 즐기기 좋았는데요. 여기서 멍게는 조금 더 씹는 맛이 있고 쌉싸름했으며 돌멍게는 바다내음이 훨씬 더 부드럽게 있고 쌉싸름함은 적고 육질도 멍게에 비해 조금 더 부드러워서 같은 멍게라도 이런 차이점이 은근히 있어서 이를 비교하며 먹는 것도 나름 쏠쏠한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해산물은 신선했으며 너무 푸짐하고 먹음직스럽게 담아주셔서 인당 2만원 가량을 지불하고 3명이서 이걸 먹더라도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크게 들진 않을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회와 해산물로 배를 양껏 채우고 싶다면 2명이서 약 36,000원 가량을 내고 먹어도 충분히 만족하실 거라고 보았고요. 다만 방어회는 아주 특별하게 맛있기보다는 이 계절에 빠지면 섭섭하니까 함께한 느낌이었기에 방어 맛집을 가고 싶어서 이곳에 온다 라는 느낌보다는 싱싱한 활어회와 해산물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곳으로서 이곳을 기억해두었다가 사당 1동 먹자골목에 왔을 때 한번 방문을 고려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산물과 회까지 먹었으니 이제 횟집의 공식 디저트를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그건 바로 매운탕이죠. 매운탕의 가격은 7,000원으로 가격대가 살짝 있다고 보았는데요. 그런데 나온 양을 본 후에는 가격이 비싸다는 생각은 더 이상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알차고 푸짐했기 때문이죠. 안에는 생선 서덜과 미나리, 콩나물 등이 들어가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생선 내장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서덜이 아닌 생선 살코기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4명이 와서 이 매운탕 하나만 주문해도 부족하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잘 끓인 매운탕은 국물을 한번 먹어봤는데 그 맛은 적당히 칼칼했으며 시원한 맛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마냥 국물이 가벼운 것도 아닌 적당히 무게감도 있어서 매운탕 자체의 맛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먹다 보니까 뭔가 익숙한 단맛도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작은 새우가 들어가 있었어요. 이런 새우는 특유의 단맛을 더해주고 육수의 무게감도 한층 더해주어 다음과 같은 맛이 나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수제비 사리를 추가로 넣어서 먹었는데 국물이 맛있으니까 어떤 걸 넣어서 먹든 맛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여러분도 이 매운탕에 무언가를 넣어서 더욱 맛있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사당 1동 먹자골목에 위치한 우리의 포차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즐겼는데요. 확실히 손님이 많은 식당답게 순환율이 빨라서인지 선도에 예민한 해산물의 퀄리티가 좋았으며 무엇보다 푸짐하게 보이는 담음새가 한몫해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가성비 식당까지는 아니었지만 이 돈을 내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진 않을 거라고 보았습니다. 이곳 사당과 이수부구는 지난 여름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입어 일대 상권에 도움을 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동작구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이곳 사당 1동 먹자골목에는 회뿐만 아니라 전집, 고깃집 등 다양하게 있으며 요즘같이 저녁 모임이 많을 때에는 늦게까지 즐겨도 워낙 교통편이 잘 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집 가는 걱정도 덜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올 연말 동작구 사당 1동 먹자골목에서 즐거운 모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